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너 핑계를 대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수과 이일환입니다. 요즘 지금 온난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한 불특정 증가로 도시 침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회사 건물 옥상에 작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여러분과 다 함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광화문 침수, 강남역 침수, 부산시 침수, 갈수록 심해지는 폭우. 침수 피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 시에는 기상예보에 따라 시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장관 자리에 앉아서 그걸 대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참 공무로서 대책이 없다면 저런 미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무슨 말씀 해보세요. 요즘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다 보니 대신도 터널이 아니고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솔직히 비가 한 시간 100mm씩 쏟아지면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신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하늘만 쳐다보자는 거 아닙니까? 신규직원인데 사장님 저만 믿으시죠. 제가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긴 뭘 믿으란 말이야.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위해서 되겠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신나 싶고 정말 한심한 것만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비가 천천히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아줌마 이렇게 물 막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거기 사람 있는지 몰랐지. 뭐 비가 사람 와서 내리나? 비가 내리는데 사람 있는 거지? 아무튼 미안하네. 아 네 바로 이거다. 비물 잠시 모아두는 거. 아줌마 짬! 빗물을 잠시 담아둔 어떨까요? 뭐라고? 물을 어쩐다고? 내면 항아리 효과가 나니까요. 계속해봐. 비가 많이 올 때 땅에 빗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극대화하자는 거예요. 빗물을 어떻게 저장하는데? 그거 지금 생각해볼게. 생각 좀 하고 정리해서 얘기 좀 해라. 바빠 죽겠는데 항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울 도심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없을까? 서울 도심은 다 개발돼서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옥상! 비어있는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걸 쉼터로 활용하는 거야. 으아! 진짜 의리의리 한번!
잘 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민하고 고민하여 연구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전치수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융합형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례입니다. 먼저 안전행정부 서울청사옥상에 융합형 건물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단에 빗물 저장 공간을 두어 빗물을 잠시 모아두었다가 하수관으로 흘러보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광장 등 불투수 공간에 빗물 저조시설 확보가 수월하도록 이동형으로도 개발해서 종로구청 쉼터 등에 이동형 레인가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왕산 등 산지에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빗물 주머니에 일시 저장시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였고 건물의 빗물 홈통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여 정원수, 세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등 17개의 언론사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보도하였습니다. 언론 보도 사례입니다. 호구가 내릴 때 잠시 비를 모아둘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은요. 짜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조그마한 빗물관리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하수도의 그 부하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차 문제로 심각했는데 주차 문제가 해결하고 꽃도 예쁘고 비가 오면 물을 많이도 많이 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니 그래서 상조도 참 좋아요. 북아메리카의 비버라는 동물은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댐을 만들어 홍수 피해를 막아줍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작은 빗물관리시설을 모아서 커다란 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로구가 실현하고자 하는 비버네트워크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낸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래다. 안전치수과 화이팅! 종로구청 화이팅!